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아, 98 찍어가지고 영상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한 3일 정도 늦었습니다. 제가 98렙에 도달했고 그리고 전투력도 180만이 넘어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참 제가 도중에 게임을 그만두고 싶은 경우도 좀 많았었는데 많이들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클래스 체인지까지 하려고 했는데 클래스 체인지 전날까지도 제가 이 버서크에 관련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와가지고 좀 사실 좀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하 마지막 날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다음에 무조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려 8000 다이아나 하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8000 다이아 하면은 제화가 얼만가요? 20만원입니다. 클래스 체인지 하는데 20만원, 현금 20만원 주고 이거 제가. 그 20만원이면 차라리 다른 상품을 사죠. 그쵸. 20만원 주고 이거를 바꾸기는 좀 그래가지고요.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음에 제가 꼭 버서커로 예,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버서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바람에 그건 못 바꿨지만 지금 이제 98을 찍었고 스탯은 예, 체력적으로 하나 있는 걸 찍었습니다. 네, 뭐 스탯은 뭐 비슷하겠죠. 장비 부분에서 지금 제가 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태양의 쪽에서 어디가 찍게? 예, 저지먼트 해야 되는데 지금 빛나는 활용의 비늘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상점에서 사려고 하면은 가격이 다른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얘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가지고요. 아 이게 참 어떻게 되나 생각 중입니다. 이거를 아 이걸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활용의 비늘을 이거를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무려 20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4000 다이아로는 사야 되는 게 4000 다이아는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용의 인장 세트 때문에 예, 용의 인장 세트 이러고 요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잠재된 각인석이랑 뭐 최상급 잠재 경험치 쿠션 뭐 이런 것도 주더라고요. 또 지금 이게 그 지금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상급 경험치 쿠션이고 비싼 것도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포션을 만드는 거 가격을 재료를 비싸게 해놓고 상점 이렇게 올려놓으면 유저들이 보기에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제작해서 기타에서 보면 최상급 경험치 만들 때 상급 경험치 5개 빛나는 생명 물의 구슬 이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물론 초고수님들은 이걸 하겠지만 일반 유저들이 보기에는 상급 경험치를 무려 5개나 먹고 하면서 겨우 효과가 경험치 50%밖에 없습니다. 증가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상점에서 이렇게 띄워준다. 이렇게. 예.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최상급 경험치 증가 포션 엄청 좋은 거잖아. 경험치 50% 차이인데.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어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죠. 실제로는 별거 아니죠. 네. 50% 차이가 뭐, 100레벨, 200레벨 넘어가신 분들한테 뭐 크게 뭔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제작 쪽에서 그걸 못했어요. 이벤트 쪽을 광복절 이걸 다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못했어요.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계정도 다 돌렸어야 되는데 아 이게 이래가지고 지금 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저기 보조 그 계정으로 마지막 날 다 돌려놓은 걸 좀 합쳐가지고 하면 몇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극복 토큰도 가을이 오는 소리도 요것도 아마 다 못하겠죠. 그래서 가을이 오는 소리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계정을 다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정을 다 돌려가지고 이거를 빨리 완료를 다 하겠습니다. 이거 놓치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가지고 저게 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룬도 이번에 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룬도 체력 힘도 다 올렸고요.
궁거리 데미지. 네, 요거 강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아, 성공. 와, 한 번에 성공했다. 그 다음 마법방어 맥스. 부족하네요. 네, 이제 마법방어부터 올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마법방어 피해 감소, 최대 HP. 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좋은 게 많습니다. 방어력 30, 궁거리 30. 와, 저도 여기까지 왔네요. 와, 진짜 이까지 올라오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와, 이것만 봐도 뿌듯합니다. 와, 내가 이거 참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예, 그런 부분이고요. 어? 그럼 7웨이브인데 신규 클래스님이 죽으셨네? 아, 이거 나 혼자 이거 10웨이브까지 갈 수 있나? 큰일 났네요. 제가 이게 너무 만만하게 봤나요? 제가 이게 던전에서 보면은 파티 던전에서 태양의 사원은 제가 혼자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빛 사원은 그보다 약하니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10웨이브 못 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 능력으로 깰 수 있더라고요. 혼자서도 예, 깰 수 있는 걸로 봐가지고. 물론 신규 클래스님 도와주긴 했지만은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싹 하면은 혼자서도 깰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파더니요, 뭐 파더 뭐 몇 투력 180 이상 뭐 200 이상 이런 거 물론 빨리 깨겠지만은, 빨리 깨려고 하시는 거겠지만은 뭐 이렇게 다 안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왜냐면 저 들어가면 계속 손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상점의 거래소를 보면요, 거래소 쪽은 제가 정산 내역으로 보면은 좀 이런 것들, 예, 비싼 것도 좀 팔았습니다. 90원짜리도 있고요. 나름 9원짜리도 팔았습니다. 이거 파란색 아이템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팔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합성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합성을 가끔씩 돌립니다. 제가 합성을 아예 안 돌리다가 합성을 돌리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거래소 있잖아요. 이건 중랩분, 저랩분들한테 속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거래소 맞구나. 판매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요거 보면은 15 다이아몬드죠. 이런 것들 18 다이아몬드. 요건 좀 가격들이 있네.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18 다이아몬드. 네, 이런 거는 올리는데, 10짜리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무기 쪽에서 전체로 보고, 예, 돌리면요, 10짜리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서, 예, 돌립니다. 12, 12, 13, 10짜리다. 아, 여기 있네. 10짜리 보면 왜 이렇게 없지? 이상하네요. 10짜리를 일단 5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50 다이아가 들어가잖아요. 예, 50 다이아가 들어가도록, 어디였어? 여기도 있고. 10 다이아, 어둠의 클로 10 다이아. 어둠의 클로가 왜 10 다이아 하지?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한 29 다이아에 올려놔야겠다. 하나밖에 없는 것들은 하나 사가서 주고 저렇게 올려도 됩니다. 물론 뭐,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뭐, 그냥. 아니, 뭐, 더 싸게 올라오면 제가 안 팔리면은 강화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예,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도 구매했고. 다섯 개를 일단 준비해야 된다, 10다이아짜리를. 네, 10다이아짜리가 또 없나? 여기도 있네요. 예. 아마 저 말고도 이렇게들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걸로 이제 다이아몬드를 최대한 두 배로 불리는 거죠. 50다이아를 100다이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8웨이브까지 왔네요. 네, 어디 갔어? 합성에 들어가서요, 저기 아까 전에 꺼내온 거 다섯 개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예, 올려놨죠. 그걸 결과 예측하면은, 사실 이제 12시는 그냥 안전빵으로 그냥 보는 거고요. 나머지 그 스킬 도감이 나옵니다. 스킬. 네. 그거 스킬 나올 때 이제 그거를 좀 노리는 방법인데요. 예, 저는 이제 스킬북이 나오면 그 스킬북 요런 거 있죠. 요거. 요 상점 팔면 193 다이아니까 팔면은 그래도 한 약 40 다이아 정도 남죠. 이게 50 다이아니까요. 그쵸. 부끄럽게 요게 걸려도 되고, 아니면 풍룡의 석궁 걸리면 좋죠. 풍룡의 석궁이, 예, 비싸니까 풍룡의 석궁 걸려도 좋고, 10%고요. 뭐 수령의 완두도 뭐 10짜리는 가격이 있겠죠. 예, 288 다이아네요. 요런 것들 대박이네요. 근데 10%입니다. 지금 여기서 꽝은 엘리미네이터랑 심연의 장갑인데, 두 개 합하면은
40%, 50%가 되죠. 네. 이렇게 돼서 요거를 이제 돌려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실을 좀 더 줄여야 되니까요. 10년이랑 엘리미네이터가 걸리면 망하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더 돌립니다. 저거보다. 이런 것도 좋죠. 요거 두 개나 이게 마법서가 두 개나 있으니까. 근데 위에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12시를 봐야죠. 12시 10짜리 폭풍열은 싸지 않나? 폭풍열에 60다이아네요. 손해는 안 보는 상태네요. 저거는. 그래도 이제 나머지가 안 좋으니까요. 위가 손해를 안 보고 아래쪽을 돌리기 위해서는 좀 많이 돌려야 됩니다. 좀 번거롭지만은. 이거는 이제, 오, 이런 거 좋네요. 예, 미티어. 예, 미티어랑 섀도우 블레이드 있고요. 이게 털 붙여 이게 그렇게 많이 값이 안 나가는데 15다이아 밖에 안 하네요. 여기서 지금 이제 8짜리군 얼마일까요? 500 걸린다. 8짜리가 이거 되게 비싸네. 와, 지금 이제 그 합하면은 40, 55%가 좋고요. 내룡의 이도류 이거는 그냥 14원이네요 실패가 이제 이렇게 45%입니다 이게 50%에서 조금 넘어가면은 좀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뭐 계속 제가 혼자 할 때는 더 좋은 걸 찾아가지고 하는데요. 뭐 지금은 영상 촬영이니까요. 아, 역시나 5개 이렇게 집어넣고요. 물론 하나를 빼고 딴 걸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 붉은색이 조금 많이 나오죠. 네, 붉은색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감 작업하셔도 됩니다. 네, 도감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도감 작업하면은 붉은색도 돋고 9짜리 깃털 모자도 나오고 하니까요. 예, 요런 식으로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저같이 이런 이제 상위 아이템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요걸 5개를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요도 강화에 효과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용의 숨결 이런 거 좋네요. 이런 것도 굴도 이게 걸리면 좋고요. 근데 다 10%라 파일 깃털 요것도 다 별로 안 좋고요. 네. 생명의 팔찌 요것도 별로네요. 예,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쏙, 와, 이거 좋다. 예, 이거 다 좋네요. 와, 구거신에 가도 수룡이 8수룡이 지팡이는 얼마일까요? 8수룡이 지팡이 77. 손해를 안 보네. 지금 손해를 안 보는 것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이거 정말 잘 나온 거죠. 구 도미네이터는 아마 똥값이겠죠. 구 도미네이터 10단에 요거 35%만 빼면은 나머지만 뭐가 걸려도 다 천둥도 90다이아 100다이아고요 소닉 요것도 100다이아. 예, 요렇게 100다이아 하니까요. 합성을 돌리겠습니다. 12시만 안 걸리면 됩니다. 35%만 안 걸리면 돼요. 나머지 쪽에 걸리면 충분히 200입니다. 오, 8수령의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오, 10%가 걸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정렬로 해서 8수령의 지팡이는 요거는 돈 좀 될 것 같은데. 그쵸? 아까 전에 보니까 거래소에 가서요. 8수룡의 지팡이는, 아 맞아, 아까 전에 8수룡의 지팡이 아니었구나. 그래도 76다이아에 팔 수 있네요. 그러면은 팔면 겨우 한 20다이아 이득밖에 없죠. 손해는 안 봤으니까요. 이거 도감에 들어가나? 수룡이 전설 쪽에 가면 수룡이 들어가나요? 이거 안 들어가네. 10짜리 들어가고요. 저거는 그러면 팔리지가 않겠는데요. 예, 10짜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 이게 팔리나? 아, 제가 예전에 했었구나. 7짜리, 8짜리는 아, 가격이 나름 저렴하다 생각하고 이걸 다 했었네요. 그럼 저건 어쩔 수 없다. 저건 팔아야 되겠네요. 네, 팔고 또 더 좋은 걸 다시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합성해서 판매하는 거는 사실 보라색 정도 수준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나머지 쪽으로 해가지고는 거의 뭐 어렵다고 봐야죠. 11짜리나 12짜리 정도, 네, 아니면은 저희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요런 거 11짜리 97다이아 때 8짜리 이게 25지만 이거 거의 팔릴 일이 없습니다. 이거 8짜리. 예, 10짜리 바로 뜨기 때문에요. 예, 이게 없을 때는 가격을 빨리 올릴 수 있지만 가격이 6짜리도 25로 돼 있는데요. 이게 아무도 안 팔 때 올려가지고 팔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건 못 팔리면은 저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상도 그렇지만은 고강화 아닌 이상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아까 전에 고강화를 조금 하려고 돌렸는데, 예, 12짜리, 예, 12짜리도 있고요. 예, 운 좋게 이제 큰 게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려먹는 게 되게 많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강화해서 뭐 상품 판매한다든가 이런 건 어렵고요. 강화해서 도감 작업은 뭐 할 수 있지만은 강화해가지고 저걸로 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이제 돈을 조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 도박성이 짙지만은 그래도 합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 이런 아이템을 이용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짧게 준비했고요. 브레이브도 제가 깰 수 있겠죠? 11인데 못 깨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잠깐만 이거 내가 아까 쓰지 않았나? 내가 데미지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98렙 찍은 거랑 180만 돌파한 거, 네, 그리고 클래스 엔진은 제가 늘 추천해 주셨는데 이번에 제가 좀 고민하느라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꼭 버서커로 전직을 내가지고 신나게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좀 성장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예,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